여러분, 소금입니다. 지금 베개랑 그 방석이 아마 바닥에 나뒹굴잖아요. 근데 전기장판 10년 넘은 거 갖다 버렸거든요. 버리고 깨끗하게 세이브는 아니지만 좀 된 이불이긴 한데 그래도 이불을 새로 깔았거든요. 조금 지저분해도 청소기도 싹 다 돌렸는데 이렇게 바닥에 붙은 건 안 떨어져요. 그래도 뭔가 쾌적한 느낌이라 좋아요. 청소 안 한 것보다 한 겹씩이 낫다. 그리고 이거 물품 리뷰하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콜링북? 그게 포토 콜링북? 이게 없어서 이 박스 다 열어가지고 해체해서 몇 개 꺼냈고요. 인형한테 입혀줄 60cm 옷 입혀줄 외투랑 그리고 이거 서랍 하나 꺼냈어요. 이거 스티커 엄청 많은데 일단 안 쓴 것도 넣어놓고 활용을 좀 하려고 꺼냈고요. 나중에 이런 데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박스 차지 요거를 이게 너무 많이 해서 집 넣는 가방인데 따로 빼놨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책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치우면 되고 고데기랑도 치우고 바지랑 뭐 이런 것저것 다 있고요. 바지도 통풍이 안 돼서 상할까봐 좀 햇빛에 말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머리 집게 산 것도 거대한 거고 잘 찝을 수 있게 해놔서 좋고요. 쓰레기는 치우면 되고 일단 깨끗한 것 같은 쾌적한 느낌이 나서 좋아요. 청소기 한번 돌렸더니 지저분하게 이런 거 스프레이 남고 막 박스 채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치우면 되니까 그거야. 음료수가 돌아다니고 막 굴러다니네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구매를 한 게 있어요. 편의점에서 리뷰도 하고 먹을 것도 먹을 건데 젤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쪼또밀감 이거 하나 샀어요. 그리고 또 젤리 하면 뭡니까? 짱구 젤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리뷰하려고 캐럿 마그네 캐럿은 캐릭 캐럿은 당근이고 캐릭 마그네 달콤 젤리 구매했는데 24종의 고무자석이 있다고 하고요. 통자석인 것 같아요.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가격은 3,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합쳐서 한 5, 6천원 된 것 같아. 근데 밀감이 더 비싸다. 그리고 역시나 상큼한 얼음. 간단한. 얼음 없이 못 살아요. 이거부터 먹고 방송도 챙겨보고 그러고 이것도 리뷰하고 자겠습니다. 핸드폰에 젤리 향이 엄청 많아 보이죠? 여기다가 음료 부어서 마시는 청량 최강이지만 저는 젤리가 얼음이 빨리 녹더라고요. 근데 맛있긴 한데 차가운 거가 맛있으니까 일단 먹긴 하는데 오래 돌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음료수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많이 먹어봐가지고 일단은 얼음과 시원하게 함께 먹고 방송도 좀 볼게요. 재밌겠다. 얼음은 남은 납작복숭아 아이스티가 처리해야 되니 안심하라고 심지어 제로다. 얼음이 아까움 이렇게 마실 거야. 시원하겠죠? 그리고 좀 젤리 다 먹었으니까 쉬었다가 오늘 리뷰를 좀 할게요. 짱구는 못 만나 캐릭 마그네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24종이 들어있대요. 궁금하다. 저는 악어 좋아하거든요. 와니야마상이었나? 좋아해서 악어 나오거나 근데 짱구는 다 귀여워서 뭐가 나와도 좋아요. 엄마 아빠 액션 가면만 빼면 액션 가면도 난 귀여울 것 같긴 해. 뭐가 나와도 동전을 찾을 것 같아. 대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지는 치우고요. 청소기 밀어도 먼지가 있니? 열심히 밀었는데. 앞니빨에 희생한다. 한손으로 찢으려면 어머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뭔가 돈이 아까운 느낌이 벌써 좀 나죠? 그래도 캐릭터는 귀엽다.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일단은 젤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엄청 흔한 젤리가 있고요. 이거는 책상 위에 저렇게 뒀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고 와니야마다 너무 좋은데요? 딱 이거부터 펼쳐보려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도 와니야마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닌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고 대신 기대했는데 저 꽃기운이 오늘은 되게 좋네요. 뭔가 기분 좋다. 구매할 생각 없다가 산 거라 그런가? 일단은 뭐가 들었는지도 봐야 되니까 여긴 짱구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종류가 꽤 많네요. 짱구, 파티, 초록색. 이 와니야마 너무 귀여운 와니야마. 그 다음에 부리부리. 이것도 극장판 같은 느낌? 달. 액션 가면
수박, 작은 거 와니야마, 짱아, 짱구, 짱구 액션 가면 잠잔 아픔하는 거 잠옷. 다음에 이거는 축제 같은 거 왔고요. 액션 가면 액션 가면 짱구, 짱구 짱구 와니야마 이거 나온 거 같아요. 그리고 짱구 짱구 병소 짱구 너무 귀엽다. 이거 초코비 와사 와니야마 짱구 그냥 짱구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 있는 짱구 이것도 귀여워 초코비. 어쨌든 저는 이제 원하는 걸 얻어도 기분이 좋은데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통제석인데 생각보다 엄청 두껍네요. 제품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보호필름을 제거해주고 아크릴 자석인가봐. 어쩐지 두껍더라. 모서리가 날카로우니까 다치지 않게 주의하래요. 한번 열어볼게요. 색의 비닐을 뜯었는데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요즘에는 금액 대비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게 많아. 7, 8천원 할 것 같은데 비싸면. 근데 3천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4천원? 이득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젠디를 산다기보단 자석을 사는 느낌? 그래도 아크릴이라 아이고 죄송해요. 아크릴이라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들어. 손에 뭐가 묻었네. 젠 통자석 미니 냉장고 이번에 주문했거든요. 오면 딱 붙이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좀 닦았고 마음에 듭니다. 안 보인 데서 딱 바라밤 빛을 봐서 되게 이쁘다. 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와니야마 너무 귀여워. 여기 와니야마가 서있어. 너무 귀여워. 나머지 위에는 뭐라 써있는지 크레용 신장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귀여워. 일단 저는 이걸 마시고 다음에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